네, 안녕하세요. 달새뉴 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19번째 시간입니다. 19차시고요. 19차시고 교과서는 65, 66, 67. 오늘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65에서 67 쪽입니다. 국가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영이는 그와 관련한 왕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찾아봤어요.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루이 14세 프랑스 사람이고요. 선생님이 좀 검색을 해봤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에피소드는 없고, 프랑스 사람이고, 그냥 뭐, 딱히 뭐, 그죠? 선생님 좀 찾아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아까 위키백과에서 어렸을 때 모습이 좀 귀엽게 생겼다. 뭐이 정도? 그쵸. 무슨 남자가, 물론 남자는 그래,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되게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엄청 좋아했다. 뭐 그리고 좀 이런, 어쨌든 베르사유 궁전,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뭐, 루이 14세에 대한 에피소드는 많이 없는데,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는 프랑스가 전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어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는 건좀 문제가 있지, 그치?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하기도 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베르사유는 지금은 이제 뭐 박물관처럼 쓰이죠.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등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루이 14세 뭐라고 불리냐면은 태양왕이라고 불리더라고. 태양왕.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 독재가 다 그렇지 뭐 독재. 그러니까 뭐 군주주의. 군주라고 하는 거 왕이잖아, 왕. 그치? 그 그러니까 왕이 있었던 나라들은 거의 다 독재를 했죠. 이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치?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그 삼권 분립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입법부는 국회인데, 국회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게 되죠. 세종정부청사라고 나와 있고요.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얘네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봤나? 거기서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의 그런 견제와 균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좀 이전에 얘기했고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이거의 삼권 분립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고, 입법은 국회, 행정부, 이건 정부죠.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는 뭐 어디야? 국회는 국회의원이지, 그치? 국회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행정부에는 누가 있어요? 행정부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이지. 대통령. 그리고 또 대통령 아래 뭐 총리,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법원은 뭐 판사, 그죠?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원 행그 사법부를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의 사례를 찾는 건데, 국가 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 사례를 봅시다라고 했어요.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일단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가 제출을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법원을 국회가 조절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했어. 대통령. 대통령은 어디야? 대통령은 정부잖아. 그치? 대통령은 정부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하고 국회하고 연합해서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국회는 새 동의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일단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가 이제 가가 되는 것이죠. 또 여기는 법원이 동성동본 금은법을 위헌을 제청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한번 볼게요. 땡땡 법원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근원법. 선생님이 동성동본 근원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은 성주희 씨예요. 성주희 씨인데, 성주이씨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왜 나왔냐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근친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내에서 결혼을 하면 그런 뭐랄까 그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의 확률이 높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못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씨인데 이 씨랑 결혼하는 게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 부인도 이 씨거든요. 선생님은 성주희 씨고 선생님 부인은 계령이신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성주희 씨끼리 결혼하는 건 불법이다 이거야. 근데 이거 왜 불법이었냐면 이게 근친혼 때문에 유전병을 아이가 가질까봐라는 건데, 이게 그런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으로 따지면 거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성주희 씨가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뭐 사촌 이내에 결혼을 하면 뭐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긴 하대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요즘에 사촌 이내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는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을 금지하는 금혼법이 위헌이란 얘기는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법을 만드는 거. 법을 만드는 건 이제 그 국회잖아요, 국회. 국회는 입법부인데 법원에서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이 이 위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럼 법원에서 국회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국회를 건드린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위헌 제청을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여기 9명이지. 9명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뭐 위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총리의 탄핵 같은 거 판단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곳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어디냐면은 이제 그 법원이 어디를 견제하는 거야?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법을 제정하는 곳은 국회예요. 그쵸?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 동성동본 금혼법.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때 야 이거 틀린 법 같은데? 라고 해서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는 거지. 그래서 법원이 국회를 컨트롤하는, 견제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청와대는 국회 법률할 거부권. 이거는 딱 봐도 보이잖아. 청와대는 어디예요? 정부예요. 근데 국회는 입법부지. 근데 청와대가 국회를 거부한대.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부를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가 입법부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견제하는 사례인 거예요. 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러분 국무회의 기억나요? 국무회의가 정부에서 하는 그런 장관들이나 대통령 총리가 있는 회의예요. 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 무슨 얘기냐면 입법이란 얘기는 법을 이렇게 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땡땡 법률하는 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거야말로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례죠. 자, 헌법 53조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 재의, 다시 한번 심의해 주세요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정부가 입법부, 즉 뭐예요? 입법부가 하나 말이 안 나와. 입법부는 국회지. 국회를 견제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상황은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정감사예요. 국회의 주요 업무 세 가지 여러분 알고 있죠. 국회의 세 가지 업무. 첫 번째 입법.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심의.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결정한 예산 심의. 마지막 국정감사.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할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즉 이거는 국정감사는 딱 봐도 국회가 누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누구를 견제하냐면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로는 라가 들어가면 되겠죠. 국회는 각 부처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국정감사 진짜 무서워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국정감사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맨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정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자,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 뭐예요? 어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고요. 왜 말이 안 나와? 삼권 분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이 사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